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입춘방 나눠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맞이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이 오는 2025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대학 지원 체계 변화에 따른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과 주산지인 청송군이 사과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황금 사과 연구 단지를 조성합니다. 대구 경북 소방본부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달집 태우기 주요 행사장 주변에 소방력을 배치하는 등 화재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입춘방 나눠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맞이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홍아영 기자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구 신천. 절기상 입춘이 코앞이지만 여전히 공기는 차갑습니다. 사람들은 옷깃을 세운 채 지나가고 강물 위 얼음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잘 드는 강변에는 붉은빛 꽃봉오리가 물이 지어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봄 기운을 일찌감치 느낀 몇몇 홍매화는 벌써부터 고운 자태를 뽐내며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지난 2일 입춘을 앞두고 대구 향교에서는 유림들이 입춘맞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붓끝에 경사스런 일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새깁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입춘을 맞아서 전부 다 우리 시민들 마음속에 봄볕처럼 따스한 그러한 기운이 깃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제 향교에서는 입춘방을 매년 이렇게 붙이고 또 시민들한테 입춘방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역 곳곳에서는 조금씩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아영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는 대학 지원 사업 권한의 절반 이상을 광역 지자체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역에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지자체가 직접 선정해 육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경북도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대학의 활성화와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경북 지역대학 4곳이 폐교했고 2023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결과 경북 지역의 대학 10개 학과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경북도를 찾아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데 너무 지방대학이 지금 힘이 든 상태라 산업과 연계하는 그런 것들을 현장을 찾아서 경청하면서 해법을 찾는 건데 경북도는 똑똑한 사람이 지방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남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학 지원 체계가 바뀌면 지자체가 직접 유망대학을 육성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기업과 연계해 대학을 지역 수요에 맞는 전문 인재 양성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방안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대전환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들었습니다. 또 외국인 광역비자 도입을 통한 해외 인재 영입도 제시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는 함께 기업과 일하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돈도 지원해주고 행정비를 지원하면서 공동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가자. 기대도 있지만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취업을 중요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인문학과 순수예술 분야 등의 학과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동대는 총정원제 등을 도입해 지역 국립대에 해당 학과와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대학들은 경북도의 대학 지원이 4년제 대학에 집중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사립대학 위주로 그리고 일반대학 위주로 그리고 국립대학 거점 위주로 간다면 전문대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경북도의 교육 대전환 정책이 지방대학 시대를 이끌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노란 빛깔을 띤 사과, 이른바 황금 사과를 개발 육성하고 있는 청송군이 황금 사과 연구단지를 조성합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LG 헬로비전 신년 대담회에서 민선 8기 임기 내에 황금 사과 연구단지를 완공해 청송 사과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적 특성상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아 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인 청송 사과.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청송의 대표 특산물로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청송군은 사과 브랜드 고급화 전략의 하나로 노란 빛깔을 띤 시나노 골드 품종, 이른바 황금 사과를 육성하고 연구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황금 사과 연구 단지 조성은 청송군의 미래의 농업을 열어가는 신기술의 도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뭐 올 한 해 연말까지 완공을 한다 하기 이전 제가 민선 8기 중 꼭 마무리해서 최고의 대한민국 과학 영농 사과 재배를 할 수 있는 재배 단지를 만들 것입니다. 청송 사과를 앞세운 미래 농업 기반 조성과 함께 오랫동안 논의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주산지 왕버들 복원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산지도 왕버들 복원 사업을 올해 시행합니다. 그 옛 모습의 복원 사업을 해서 다시 주산지가 옛날 옛 모습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관광객이 찾아오면 아 정말 아름다운 청송군이구나. 이곳에 다시 한번 오고 싶다. 여기 와보니 너무 좋더라. 다음에 다른 일가 친척 모든 분들 소개시킬 만큼 아름답게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 잡은 청송정원 인근에 자작나무 숲을 조성하고 생태계 복원 사업도 함께 추진해 산소카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소방본부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소방본부는 정월 대보름 세시 풍속인 달집 태우기와 쥐불놀이 등 불과 관련된 야외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주요 행사장 주변에 소방력을 배치합니다. 또 촛불기도 무속행위 지역 등에 대해서도 감시 인력을 배치해 주야간 순찰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입춘, 봄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이 생긴 건데요. 24절기 중에 하나인 입춘은 대한과 우수 사이에 들어있으며 이때부터 바로 봄이 시작된다고 하죠. 음력으로 1월 14일이니까 올해는 2월 4일 토요일인데요. 입춘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한파가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겨울치고는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평년 기온 웃도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대보름인 5일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맞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날이 맑으면서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와 삼척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영남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대보름 행사가 곳곳에서 열릴 텐데요. 날이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요즘 난방비 폭탄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골목 상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은행 대출 이자가 올라서 버거운데 전기세, 난방비 폭탄까지 쏟아지니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각종 고정비용은 치솟는데 서민들은 지갑을 쉽게 열지 않다 보니 폐업을 고민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목욕탕과 찜질방을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왔는데 최근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난방비와 전기세 등 각종 요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362만 원이었던 난방비가 올해 1월 662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연료금이 많이 나온 거는 처음이라서 저희들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요금을 내가지고는 사실상 지금 목욕탕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코로나 발생 이후 못 내고 밀렸던 난방요금만 6개월치.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난방비 폭탄에 맞자 속수무책입니다. 하루에 10명 이내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영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상 직원들 월급 맞추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2월 달부터 또다시 가스 요금이 오르고 전기 요금이 오르고 여러 가지 다 요금이 오른다 하니까 그걸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통시장도 상황은 다를 바 없습니다. 작은 죽집을 운영하는 손추정 씨도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보다 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죽을 끓이려면 매일 가스불을 켜놔야 하는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수입은 똑같은데 저렇게 이제 도시가스 값이나 뭐 부수적으로 그것만 오른 게 아니고 뭐 통값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자재가 안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오르니까 동반 상승하니까 저희도 또 많이 힘들었죠. 정육점을 운영하는 정병구 씨는 고금리 폭탄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두 배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신용보증료까지 합하면 연 7% 수준이라 충격이 큽니다. 정 씨는 소상공인을 위한 낮은 금리 혜택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제약이 너무 많다고 토로합니다. 작년 뭐 상반기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봐야죠. 피부로 확 느끼는 부분이죠. 대출을 받을 때 이율이 워낙 인상이 돼가지고. 난방비로 시작해 전기요금 등 줄줄이 인상될 예정인 공공요금. 가파른 물가 고공 행진이 계속되면서 골목 상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경상북도가 제출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을 승인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경북문화재단이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을 포괄 승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불법 노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구회는 3일 안동시 영세 노점 양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송현동과 용상동 일대 난전을 양성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경기도 부천시 일원 노점상 거리를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우창하 연구회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불법 노점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참고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일 오전 0시 30분쯤 경주시 외동읍 모화역 사거리에서 6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톤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정차하고 있던 차량 5대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전옥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가정으로 지원금은 일반 세대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오는 6일부터 온라인이나 거주지 구군청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경주시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경주시는 만성질환관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경주시민 420여 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참여자에게는 밴드형 활동량계와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등을 6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